네, 오늘은 아강지모 사무장으로 계시는 장혜원 국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장님. 먼저 우리 여주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런 자리가 좀 쑥스럽긴 한데요. 오늘도 네. 우리 대기자님이 또 여기 한적한 저희 강천까지 오셔서 저를 인터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여주 시민들께 그동안 SLF 관련돼서 여주시 앞에서 진행됐던 집회 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일단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주의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혜원 국장님께서는 어린 시절 외가 시골에서 전교음을 잊지 못해 늘 그리던 시골 이곳 여주로 10년 전에 귀촌하셔서 꽃과 자연을 벗삼아서 도자기와 시골을 만끽하면서 정말 여기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 지금까지도 살고 계십니다. 뭐 특별히 양력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야강지모라는 것을 우리 저 독자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서 약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강지모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련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강지모라는 단체는 말 그대로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이고요. 이 아강지모는 2017년 그 강천에 들어오는 쓰레기 발전소 관련해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조금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7년 한 6월 정도에 SRF 관련돼서 반대 대책위가 구성된다라고 그 주변에 사시는 이장님이 얘기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그 여기 지역에 채석장이 들어온 데에서 제가 거기에서 반대 위원장을 하면서 채석장 관련된 일이 정리가 잘 되다 보니 그 인근에 사시는 이장님께서 네. 장혜원 씨 이렇게 우리 강천에 쓰레기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좀 같이 도와서 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네. 제의를 받았고요. 네. 2017년 10월경부터 저희가 SRF 반대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서 네. 거기에서 사무국장으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 당시에 이항재 시장님도 저와 같이 일을 함께 하셨었고 또 당시 시의원이었죠. 네. 네, 그 당시 시의원이셨죠. 네. 그리고 또 지금은 한정미 시의원이 이제 그때는 그냥 일반 시민이셨었는데 네. 우리 한정미 의원도 저랑 같이 일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일을 하던 과중에 그때는 뭐 저희가 산자부의 단체 집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는데 네. 백 기자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협의체에서 불거진 4,800구의 서명부가 네. 저희가 반대 대책이 있으면서 그 서명부를 다 받은 거고요. 네. 그때 받은 게 4,800구, 그 위에 받은 게 뭐 2만 부 정도 해서 24,000부. 네, 24,000부, 토탈 24,000부가 된 건데 아강지모가 만들어진 이유는 제가 거기서 계속 반대 대책의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네. 왜 갑자기 아강지모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여기에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집행부 임원이 한 11명 정도 됐었는데 네. 뭐 제가 누구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 인근에 사시는 분이 네. 왜 이제 되게 단답 직입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왜 네가 독단적으로 모든 걸 진행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기자님 독단적으로 한 거는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위원장이셨던 원덕희 위원장님한테 제가 또 사무국장으로 있다 보니까 모든 관련된 것들을 회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원덕희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원덕희 위원장님 오케이 하면 저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거지 제가 단독적으로 한 일이 전혀 없거든요. 뭐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단테나? 그렇죠. 네.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그것도 잠깐 어느 날인데 저희 동네 이장님하고 저희가 이제 동네 일로 순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말하는 그 모 이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네. 저희 이장님도 제 옆에 타고 있었고요. 왜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50대 중후반인데 누구한테도 그런 욕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지만 저희 옆에 계신 이장님이 그냥 참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게 그냥 그렇게 흘러갔고요.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반대 대책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협의체 사무실에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저한테 자꾸 그렇게 욕을 하고 저한테 자꾸 그렇게 짠지를 놓으시니까 제가 아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못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했어요. 진실로. 그래서 그날 회의 석상에 이제 제가 그래도 얘가 내가 발을 디뎠으니 어떤 결과는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에 그래도 또 그 회의 석상에 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모 이장님은 그때 저희 반대 대책의 일원이셨죠. 저한테 너 왜 맨날 그만둔다고 하면서 왜 그만두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많은 이장님들 사이에 대책위가 위원들이 있는 데서 저한테 지금도 제가 그 생각하면 막 너무 치욕적이고 아니 그 욕을 왜 듣고 가만 계세요. 그 고소하셔야죠. 그렇게 그 모욕적이고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렇게 주면 그 형사 고소가 되지 않습니까? 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기자님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는데도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저는 강천을 지켜보고 강천의 유해 환경을 물리치자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제가 백 기자님 뭐가 아쉬워서 제가 거기 가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백 기자님 여기 와보셔서 알지만 얼마나 여기 자연이 그러니까,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환경이 정말 나도 여기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좋네요. 월요일 날 집을 보고 일요일 날 집을 이사한 케이스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서울에 그 서울에 너무 공기 안 좋고 인구 많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여기 와 보니까 아 여기가 이제 제2의 고향을 삼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잡은 거 그렇죠. 잡은 거였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나마 그 10명 중 10명이라는 위원들이 계시고 원덕희 위원장이라는 분이 연세 드신 분이 계셨는데도 그 모 이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도 말리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곽창호 이장님만 나서셔서 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너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저는 그 주민협의체 그 당시 주민협의체 건물이 2층이었는데 내려오면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너무 회한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마음을 많이 다치셨군요. 그 지금은 이제 그나마 또 세월이 약이라고 잠깐 잊었는데 그 당시에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정말 벌벌벌벌 떨면서 내려왔어요. 집에를 어떻게 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기억도 없습니다. 아 충격이 심했군요. 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거는 그 모의장님은 문서화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모든 걸 문서화 문서화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구두로 얘기해봤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문서로 해서 그 녹음 파일을 저한테 전화달라고 제가 그쪽 간사한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절 줘라. 난 이거 분명히 고소할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간사 말이 위원장님이 아니 모 이장님이 그거는 회의하고 열회의 일이니 삭제해버려라. 그래서 삭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과오인 거죠. 제 불찰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바로 가서 뭐 고발을 했거나 고소를 했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었겠지만 저는 그 며칠 동안은 제가 너무 뭐 멘붕이 와서 어떻게 제가 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 형사 고소는요 한두 분만이라도 증언을 첨부하면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지금이라도 고소가 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은 그나마 이제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수그러들겠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마음을 많이 다치셨던 거 네네. 그리고 며칠이 그냥 지났어요. 아유 그래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한다고 여기 가서 이 저렇게 저 많은 사람들한테 저런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굳이 왜 이래야 되나 하고 있다가 근데 저는 그 엠다운이라는 사업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진행이 됐던 거를 주민들한테 그쪽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밤 11시에 그러고 지난 며칠 이후 11시에 그래도 저를 도와주셨던 그 우리 여기 그러니까 주부님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또 톡으로도 성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확실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해보면 잘 될 것도 같은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한번 노력해봅시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한 10분 정도를 제가 제 톡방에 초대를 해서 바로 이제 강사모 처음에는 아강진모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네. 처음에는 일단 막 너무 급하니까 네. 강사모라는 강철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타이틀로 톡방을 만들었다가 네. 이제 회원 수가 계속 막 늘어난 거예요. 또 네. 이거 있잖아요, 기자님. 제가 누구를 초대하면 저의 취지를 제가 그렇죠.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또 옆에 분을 초대하고 계속 그렇게 네네네네. 그래서 갑자기 110명, 120명이 된 거예요. 회원 수가 많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를 저를 도와주신다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걸로 다시 시작을 해보자. 그쪽은 그쪽대로 하더라도 네. 우리는 우리끼리 다시 하자. 그래갖고 아강지모라는 단체가 발대가 됐고 지금은 처음에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회원이 한 90명 됐고요. 네. 저희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걷는 회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그 지역의 어떤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 아강지모 네. 앞으로 하실 일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겠지만 네. 아까 우리 기자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2만 4천 부의 선동부가 지금 네. 산자부, 환경부, 뭐 여주시 그렇죠. 그 우리 기관에 다 국가기관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동안 여주 시민 전체가 저는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네. 1인 집회, 촛불 집회 서명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이건 다 우리 여주 시민들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2만 4천 부라는 그 서명부가 발생할 네. 수는 없었거든요. 대단한 일이십니다. 네. 뭐 그 서름을 어떻게 다 여기서 짧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고생이 있으시죠? 네, 네. 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강지모는 저의 취지와 같이 또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데를 또 더 멀리 여주에 시민들이 같이 해준다면 여주의 환경적인 거 또 굳은 일, 네.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단체로 그렇죠. 네,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어떤 생각이 나서 여쭙는데요. 네네. 그 각 지하철은요, 이런 환경이라든가, 또는 야생동물이라든가, 그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서 뭐 지원금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번도 지원금 받지 않았고요. 네. 우리 배 기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천만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3억 5천의 지원금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는 그쪽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받지 네.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금 받으면 벌써 거기에 구속이 되고 그렇죠. 또 그거로 인해서 좌지우지 흔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원들과 협의해서 지원금도 받지 그래. 않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여태까지 그래. 해왔습니다. 네. 그래요. 국장님 SRF M다운이 우리 강천에 오겠다 하는 걸 최초로 안 되고 언제입니까? 국장님 아는 게. 그게 기자님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언급했었는데 이게 발전 허가는 2015년에 발전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뭐 암암리에 들리는 얘기는 그 전에 인근 주민들은 이미 아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산자부 전기허가권에 들어갔을 때 주민 수용성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서가 들어갔었거든요. 다 알고 계셨으면서 기자님 아시겠지만 그 SRF가 들어오겠다는 한 지역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또 저는 어쨌든 그 원주민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빨리 알지 못했고 제가 아는 건 2017년 6월 정도에 알았어요. 늦게 하셨군요. 네네. 그것도 그쪽 지역에 사시는 이장님이 이렇게 강천에 이런 쓰레기 발전소가 들어온다더라 너희가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한정미 지금 현 시의원이신 한정미 의원하고 저하고 거기 반대 대책에 들어간 거니까 2017년 한 7, 8월 정도인 것 그러셨군요. 같습니다.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 SRF M다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약간 부수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요번에 제가 자료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엠다운이라는 회사는 일단은 그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 산업 분야인 지주회사 맥커리. 아, 맥커리군요. 네, 맥커리 계열사입니다. 네, 맥커리의 자회사인 리크린 홀딩스라는 여기서 하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유기성 폐기물 처리 사업, 폐기물 에너지 회수 사업을 하는 리크린 홀딩스고요. 네. 우리 엠다운은 그 리크린 홀딩스의 계열사로 네. 2016년 12월에 설립이 됐어요. 우리 엠다운이. 그리고 엠다운은 지금 뭐 사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 5명 정도 내외가 되는 중소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도 한 14억 정도로 알고 있고 여기 엠다운의 그 주요 업종은 네.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엠다운은 그 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 업체군요. 네네, 네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그 참고로 그 맥커리 회사가 이천에도 있습니다. 네, M2000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죠. 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맥커리군요. 나 지금 알았습니다. 저는. 네. 지금 뭐 그 호주의 맥커리의 그 계열사인 리크린 홀딩스가 지금 우리 한국에 7개 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 비 기자님이 알고 계신 우리 엠다운, 네. M2000, 네. 또 우리 엠다운 좀 표현이 그렇네요. 엠다운, M2000, 리클린 대구, M 하만, 그다음에 M푸름, 대생 리클린, 리클린 홀딩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저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7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맥커리가 보니까 각 지자체하고 이게 그 계약이나 이런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급 기관은 정부를 상대로 이런 인허가를 다 밟아놓고. 네.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천에서도 그게 오랫동안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맥커리라는 회사를 다 이미 완성이 돼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 회사냐 이 맥커리라는 겁니다. 맥커리라는 회사를 사실 뭐 우리가 언제 접해봤습니까? 맞아요. 그 회사. 네. 지금 여기 봤을 때 여기서도 맥커리군요. 이제 어쨌든 저도 이 쓰레기 발전소 관련돼서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전국의 한 6군데 지역을 이렇게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영광 SRF에도 우리 맥커리에 맥커리가 그쪽에 공장을 세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메쓰레기나 폐기물 이런 거 처리해서 돈 버는 기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이 사실요.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면 이천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장이요. 악취가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냄새 아주 그래서 아마 우리 시도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때뿐입니다. 이게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하면요. 냄새 정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자님 그 M2000이 음식 쓰레기 처리 업체로 알고 있는데 수양리 쪽에 있더라고요. 그 곤지암 못 가서 수양리 쪽에 저도 거기를 차로 이렇게 이제 저도 아이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가끔 제가 이제 그 차를 운영할 때인데 차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지나갈 때. 거기가 이제 다른 회사고 그 M2000은 모가면 아, 거긴 또 다른 회사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폐기물만 그 업체를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환경을 보면 내가 아까도 차 타고 들어오면서 창문을 확정 열고 공기를 막껏 마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런 게 들어온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못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뭐 진짜 정말 평생을 농사만 지어오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레기 발전소라는 폭탄을 맞은 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제 여기는 그냥 정말 청정지역 그대로 천혜 자연의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살고 있는데 그 쓰레기 발전소는 절대 있을 수 없고 또 가장 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네. 이제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에 네. 그렇잖아요 기자님 저희가 버린 쓰레기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거 100%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사업자가 하겠다는 거는 237톤이에요 일일 용량이. 그런데 여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20톤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10배가 넘는 그 쓰레기는 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와서 쓰레기를 태우는데 좋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 하나라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들은 쓰레기를 태우는 게, 그 쓰레기를 소각하고 발전소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주 쓰레기는 여주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또 여주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줄이는 홍보도 하고, 뭐 일회용 컵을 줄이자, 일회용을 줄이자, 이런 홍보활동 계속하면서 환경운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가장 화나고 속상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이 개인 사업자가 왜 사업을 합니까? 기자님? 그렇죠.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닐까요? 그렇죠.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그 경유 차량이 다니는 것도 실은 문제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경유차가 많이 다니는 물류창고조차도 허가를 못 내게 지금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그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는 2차선 도로 매우 좁고, 네. 거기에는 또 이미 중학생, 초등학생, 학생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골의 여건상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아요. 그렇죠. 행동이 느린.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 5톤 트럭 뭐 어디지 그 레미콘 공장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오는 차들에서, 저는 물론 거기랑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 면사무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정말 안 좋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나도 창문을 못 열고 해요. 맞습니다. 그 레미콘에서 특히 나오는 그 비싼 먼지는 우리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이제 이 지자체에서도 특별히 관리 대상을 해야 되는 게 레미콘 업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미콘은요 공기보다 가벼워서 제조 과정에서 그 비싼 먼지가 네. 수킬로까지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걸 흡입을 하면 이 폐에 박힙니다. 세멘트 콘크리트가 박혀 굳어가는 진폐증으로 가는 촉이. 너무 끔찍해요. 네, 그래서 이게 금방 표시가 안 나는데 그 레미콘 공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10년, 20년씩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폐가 거의 굳어버리는 진폐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레미콘에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각별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지자체에서도 특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레미콘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레미콘이 무섭습니다. 그게 기자님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아픈 거가 교통사고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쳐서 아픈 게 보여지면 저희가 치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산먼지나 그 초미세먼지, 유해물질들은 네. 저희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오지만 금방 표가 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10년 있다, 20년 있다 이런 병들이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 이 힘없는 시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도 네.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 환경 쪽에 처음부터 기자를 그쪽에 했기 때문에 이 폐를 이 심각성을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 이런 곳에 지금 그 저쪽에 그 면 쪽에 있는 레미콘 공장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레미콘의 그 콘크리트 비싼 먼지가요 날라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히 여주시는 우리 여주의 레미콘 공장이 내가 알기로 한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 관리. 기자님 제가 과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주시에 그렇게 많은 그 레미콘 회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 그 건축 발전도 별로 없는데. 지금 이양진 시장님 계시기 전에 다 인허가 나서 전에 있던 시장들에 허가 내준 겁니다. 예, 좀 안타깝죠. 예. 나는 우리 그 수장이신 시장님들이 주민에 펴서 좀 일들을 진행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사업자의 편이 아닌 여주시의 발전은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 주민들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우리 저 국장님하고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 폐단이 어디서 왔냐. 제 나름 여기를 이제 오랫동안 한 15년 이상 출입을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여주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저는 그 기자님 이제 제가 여기 귀 초난 지 10년 됐는데 한 3년 정도는 여기를 살까 말까 고민 엄청 했어요. 지금은 터세가 심했죠. 네. 여기 여주라는 동네가 특히 동부권의 경기도권의 변방이고 옆에 강원도하고 접했기 때문에 아주 그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농사가 거의 뭐 한 70% 80% 이상 의존하는 조그만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색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나 민원이 다 폐쇄적이고 공개를 안 했어요. 쉬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허가가 불법이고 자행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다 고위공고 하면서 인허가 다 내주고 뭐 실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공무원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과거 그 이양지 시장 전에 있던 공무원들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 귀촌한 지 10년 정도 됐고 또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고 또 연락도 하고 이렇게 또 유대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조금 뭐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처음에 이사 와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외지껏, 외지인, 아니 무슨 누가 외국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외,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니까 원래 토종민이 아니라고 해서 그 배타하는 것들을 보고 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가. 그 제가 생각했던 제 유년 시절의 외가의 그 정겨움은요 그렇죠.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제 저는 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학교도 다 서울에서 다녔는데 친구들이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근데 제가 오죽하면 친구들한테 오자마자 집 사지 마라. 전세 한 2년 살아보고 그래도 너랑 살겠으면 살아라. 잘못하면 너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못 살.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러신 건 좋은 분들도 많으신데 간혹 소수가 외지인, 외지껏 저는 이게 무슨 신조어인 줄 알았어요. 기자님. 그래도 지금은 뭐 적응 잘하고 살기는 하지만 참 이 지역이래 이 지역이 참 그런 것들이 참 병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어쨌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현명한 답이에요. 처음부터 집 사고 땅 사면 안 됩니다. 아 저는 너무 느꼈거든요. 네. 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컸지만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리 잡는. 기자님 여기 시골에 사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는 지금 이천이 집인데요. 아 이천에 사세요? 네. 여기를 오고 싶습니다. 아 오세요. 네. 여기 아직은 땅값 싸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나를 비우고 나를 비우고 살면 또 다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분들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네. 화제가 좀 약간 비껴갔는데 우리 국장께서 여주시나 산자부에 개인적으로 또는 아강지모가 단체에서 다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좀 바라고 부탁하고 싶은 게 좀 있다고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감히 뭐라고 산자부에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어만은 대통령님께 뭐 하셔도 됩니다. 왜 하고 싶은 말들이 없겠어요.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강천면 주민 모두의 마음이 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주시민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뭐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마음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산자부는 어쨌든 상위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기 허가를 내기 전에 그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 공론 운운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현장에 나와 보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제가 제일 화가 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기자님 지금 여주시 인구 11만이고 강천 인구 4천입니다. 그렇죠. 여기 발전소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여기 연립주택 하나도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다 발전소를 지어야 돼요? 나는 이 산자부 지금 임원분들 이런 그 발전소 허가권이 들어오면 제발 좀 현장에 나와서 현장 좀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펜 끄적거리시지 말고 시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 부모, 내 우리 후손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시고 발전소가 적정하게 필요한가서 발전소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거기에 하나 추가를 한다고 하면 주민 수용성 관계에 있어서 네. 엄격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겠죠. 이 주민 수용성 관계에 대해서 그 인근 주민 또 제가 좀 살짝 화가 나는데 전 멀리 안 보겠습니다. 여주시까지 안 가겠어요. 강천면의 인구가 저금리 주민만 강천면 주민인가요? 그렇죠. 미세먼지가 지금은 중국에서도 날라온다 그래요. 그럼요. 발전소 돌아가면 최소하니까 발전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도 네. 최소한의 미세먼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지역은 강천면 이하 전 주민 다 여주 시민 인근 마을까지 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왜 저금리 주민들의 동의서만 갖고 이런 거를 허가를 내주냔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고 하셔갖고 주민들의 소리도 좀 듣고 발전소가 들어설 입지인지도 좀 확인 좀 하시고 네. 백 기자님 오셔서 보셨겠지만 여기 강천에 연립주택 하나도 없거든요. 없어요? 발전소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시골의 어머니들인데 제가 10년 정도 와서 살아보니까 시골의 어머니들의 형태가 무슨
무슨 스타일이시냐면요. 서울에 사는 아드님, 따님들이 엄마 더운데 고생한다고 에어컨 사주세요. 선풍기 사주신다고요. 안 트세요. 필요 없어요, 근데. 전기세 아까워서 못 트세요. 그 너무 시원하고 여기 살기 좋아서. 여기 그리고 저도 뭐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 저 에어컨은 갖고는 있지만 한여름 지나도록 에어컨 한 번 정도 틉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왜 발전소가 필요하겠어요? 그 이 발전소가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발전소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자를 위한 발전소인지 체크 좀 하시고 시민의 자리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면 좋겠고. 그렇죠. 여주시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여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여주시 공무원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거 인허가 과정에서 좀 더 꼼꼼하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다시는 정말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죠. 기자님 아시겠지만 저희도 다 일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긴 시간 동안 제 일도 못하면서, 물론 저를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건 행정에서 잘하고 국가기관에서 잘한다면 국민들이 왜 나섭니까? 국민들이 나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국민은 국가에서 하는 대로 일 열심히 하고 세금 잘 내고, 네. 그렇게 살면 국민의 의무를 저는 다한다고 봅니다. 왜 국민들한테 항상 이렇게 피해를 주시고 힘들게 하셔서 국민들이 나서고 시청 앞에, 국회 앞에 가서 집회나 하는 이런 국가가 자꾸 되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요. 또 여주 시민께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주시는 시장님이나 공무원의 시가 아닙니다. 여주 시민 10일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주민으로서의 행사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불만사항이 있으면 항상 목소리 내시고, 네. 그래야지 이 시도 발전하고 행정기관도 주민을 어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나간 말씀이십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나비가 날아들었네요. 여기 이제 네. 시골이다 보니까 공기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약간 여기만 벗어난 서울에서도 나비가 없다 그래요. 나비가 들어왔어. 근데 여기도 기자님 나비도 많고 벌도 많고, 네. 이게 천혜 자연지역 아닌가요? 그렇죠.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나비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렇죠. 다 그만큼 공기가 좋아서 날아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기자님 꼭 저희 동네로 이사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돈이 없어서. 우리 아강지모의 앞으로 국장님께서 아강지모가 앞으로는 이런 단체로 여주에서 가기를 바란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이런 일을 제가 이 단체를 구성을 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저도 기자님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까 초반에 우리 기자님이 저를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는 정말 꽃을 사랑하고 시골을 사랑하는 그냥 가장 평범한 주부가, 네. 이런 단체를 구성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뭐 여러 곳에 억울한 분들도 너무 많고, 네. 형평성에 안 맞는 일들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저희 임원진하고 저희 회원들은 앞으로도 강천 아닌 또 여주도, 네. 꾸준히 좋은 일, 앞장서지는 못했겠지만 같이 하는 단체로 부각이 돼서 좀 더 우리 시민이 주인인, 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를 저 바라고 우리 회원님들도 다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는 뭐 계속 여주의 환경이나 또 우리 강천의 환경 또 이런 데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열심히 진행할 겁니다. 그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주위에 그동안 감사하고 싶었던 분이 혹시 계시면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분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한번 해주시죠. 너무 갑자기 물어본 거 아닌가요? 갑자기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참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라는 마음도 늘 갖고 있었고요. 네. 실은 제가 쓰레기 발전소 반대, 소각장 반대하면서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집회 끝나고 와서 집에 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지만, 네. 누군가는 나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기도 하지만 집에 와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강천면 주민 또
또 여주 시민 저랑 같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래도 또 아강지머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지명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드리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동안 긴 시간 3년이란 세월 동안 저희와 같이 해주셨던 뭐 강천면 주민, 여주 시민 서명에 동의해 주셨던 여러분들 제가 가두 방송을 진행하면서 외쳤을 때 저한테 박수 보내주시고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 먹으러 주셨던 주민들도 너무 많고 일하시다가 일어나서 할머니 박수 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보람 있었겠네. 네네. 뭐 제가 글재주는 없지만 먼 시간이 흐른 세월이 지난 후에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귀촌한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인해서 책을 쓰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시골로 귀촌을 하고 싶거나 귀농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 책을 좀 보시고 좀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동경하는 시골이 생각 같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하긴 나름이다. 그런 거를 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끔 기회가 되면 꼭 책을 쓰고 싶고 감사한 분들 너무 많지만 일단 우리 아강지머 회원들이죠. 뭐. 책 기대하겠습니다. 아, 또 벌이, 벌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럴 테니까요. 뭐 책 기대하겠습니다. 책. 네네. 책 나오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제가 조금씩 쓰고는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뭐 기한을 정해놓지는 못하고 일기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서 하여튼 뭐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책 나오면 우리 기자님 제일 먼저 제가 선물할게요. 여기가 지금 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도 될까 말까 좀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지난번에 한번 미팅 하셨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인 아니더라도 얘기는 안 하셨더라도 뭐 계략적인 시장님하고 나눈 얘기 어떤 그런 그 어느 부분? 뭐 지금 SRF 관련해서 만나 뵌 거 아니십니까? 뭐 시장님의 입장은 두 마음은 필요 없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날도 20명 정도가 가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50명 정도가 오셔서 실은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많이 오셨네요. 저는 이제 조금 늦게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벌써 연로하시는 어른들이 시장실 앞에 그냥 2층 괴단에 즐벽이 앉아계신데 통상 한 5, 60명은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버스 하나가 움직였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고 또 각자 자가로 움직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시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고 뭐 한 목소리로 움직이라 뭐 이런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셔서 그날 시장님의 말씀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약간 좀 서운하고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났죠.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자님, 제가 어쨌든 저는 우리 아강지머라는 단체는 SRF 관련돼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아강지머 회원 중에 다수가 제가 들어오는 마을의 주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국장님 이거 우리 돈이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제가 아는 건 최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요새 계속 관련 서류를 보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된 거는 꽤 오랜 시간 전이었는데 제가 아는 건 최근이었거든요. 그 전 시장 있을 때 원경 시장 있을 때 글쎄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원경 시장 때 있었던 거죠? 처음 시도가 된 거는 저도 이번에 이제 서류를 제가 보니까 원경 시장님 때 일단 불허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강지머 회원 중에 다수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알았고 또 이제 설명회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제 저도 설명회장에 갔었죠.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참석을 해서 사업주가 오셔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자세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계속 공부를 조금 해서 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를 좀 알아봤는데 유기성 원인은 결국은 그 슬러지예요. 하수 슬러지입니다. 하수. 네, 하수 슬러지. 도시 하수 처리장이나 식품 공장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로 부피성이 아주 높은 오니 슬러지. 그래서 이제 그 유기성 원인은 지금 사업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 수분을 증발시키고 쪄서 말려서
화력발전소에 고형 연료로 보내지는 게 유기성 온인데 사업자는 1일 150톤을 들여와서 거기서 이제 그 가공을 해서 말려서 화력발전소에 보낸다라는 그런 사업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어제 한 가지 누구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제가 어제 알았는데 SRF 관련돼서도 SRF도 이명박 정부 때 신재생 에너지라는 타이틀로 국가에서 REC를 줬었어요. 리베이트죠. 네. 근데 그게 한국당, 그 당시 한국당의 김기선 의원이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다 해서 이게 열애되면서 REC 제도가 폐지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어제 이거를 잠깐 보니까 여기서 유기성 원인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바이오 에너지라고 바이오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유기성 원인으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가중치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바이오 에너지로 여기에도 REC 가중치가 되더라고요. 1.1%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SRF처럼 이것도 어느 연료화를 해서 에너지화를 하면 국가에서 1%의 REC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자는 그 어쨌든 슬러지를 치워주면 거기서 어떤 페이를 받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서 그거를 또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또 어떤 페이를 받을 것이고 맞습니다. 국가에서는 또 REC라는 가중치를 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업체이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강천이 아니라 기자님 여지시 전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강천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 여주 시민들이 화가 나실 거고 그렇죠. 여기는 강천이 아니라 여주시 전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주 법적으로. 네. 이미 기자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네. 벌써 2017년에 행정심판에서 여주시가 승소했고 네. 또 이 건에 대해서 2018년 9월에도 또 행정소송에서도 그러니까 사업자가 한 데서 저희가 이겼잖아요. 이겼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19년 3월에 사업자가 항소를 취하하고 그 서류를 다 회수해갔다는 얘기까지 여기 다 보도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던 거를 왜 굳이 또 뒤엎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리어 제가 여주시나 여주시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렇게 서류를 그 사업자가 빼갖고 가고 법으로도 여주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더 불거졌고 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근거가 나왔는데도 저는 제가 공무원들께 묻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한 거를 굳이 여주에서 왜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여주시나 여주시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합당한 대변을 하셔야죠.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도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시장님과의 면담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저희가 하나도 듣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시장님의 말씀은 단합된 목소리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해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일체 여기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아강지모가 전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그쪽 주민들이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아강지모가 강천을 지키는 모임으로 저희가 발대한 것이니까 저희도 끝까지 우리 주민들과 함께해서 이 왜 이렇게 된 사연과 이렇게 된 상황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거는 파헤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쨌든 없는 것보단 유해한 환경은 맞습니다. 없는 것보단. 그게 아무리 관리가 잘 되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산림을 다 훼손하고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산소는 벌써 이미 줄어들고요. 뭐 미관산 이런 거는 저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경유 차량에 나오는 미세먼지나 그 유해 물질도 저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발전 기금은 이미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주민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지금 그러니까 마을 통장에 예치가 돼 있더라고요. 발전 기금이 통장에?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 산자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국가기관에서 좀 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배 기자님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이미 여주에는 15톤의 여유 있는 슬러지 공장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150톤이나 또 다시 유치를 해서 이게 주민들이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강천면은 강천 1, 2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강천 주민 전체가 피해자인데 어저께 우리 주민들이 찬성했다고 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는 아강지모 사목장이 아니라 강천면 주민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언제부턴가 자꾸 이 강천 쪽에 이게 뭔가 자꾸 오려고 하는 그래서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자꾸 강천 쪽으로 몰라요? 몰라 기자님이 이제 그날 자리에 동석 안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날도 제가 시장님께 그랬어요. 강천이 무슨 무슨 진짜 이런 말씀 좀 드리니까 그냥 한번 할래요. 네. 쓰레기만 모아놓은 동네냐. 아니 도대체 강천을 왜 그렇게 미워하시고 왜 물론 그거 시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들이 일단 여기가 기자님 일단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좀 싸고 인구가 적고 교통은 또 너무 좋아요. 여주도 가깝고 여주 그 톨게이트도 가깝고 여기 문막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여기서 계속 타겟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왜 강천이냐 얘기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지금은 이게 여주에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맞아요. 100% 맞지만 이미 우리는 과도하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지역 쓰레기를 또 갖고 와서 한다는 거 SRF도 똑같고 지금 미건 슬러지도 똑같고 여주 것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외지 거를 갖고 와서 개인 사업자 돈 벌어주고 피해는 결국은 자신인들이니까 여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런 거를 유치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고 설령 여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여주에서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소를 지어야 되거나 또 슬러지 공장이 필요하거나 다른 유해적인 환경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할 때는 여주시 전체의 이장님, 동장님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여기 기존에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다른 데 짓고 슬러지 다른 데 짓고 이렇게 해야지 평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강천에만 아니면 저희 제가 오죽하면 그날 기자님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저희 문막하고 가깝다. 그렇죠. 우리 정이 강원도로 다 편히 팔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건 강천 주민들 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살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인 건지. 문막 쪽에서는 저희 환영하시죠. 그 지금 이 SRF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 시에다 항의하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SRF 관련돼서는 문막 쪽에서 계속 같이 반대를 해줬습니다. 저희 집회에도 문막 주민들이 많은 숫자가 와서 집회에도 같이 참석해주고 저희가 국회 방문할 때 환경부 방문할 때도 그 문막에 계시는 그 반대 대표분들이 오셔서 저희랑 계속 활동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쪽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오지 않았나요? 여주시에?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반대하시는 대표분들이 많이 오셨었죠. 그래서 저희랑 같이 회의도 진행하고 집회도 참석하시고 이천에 그 부발읍에 그 화장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 여주시에서 이천시청으로 여기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주민들하고 가서 그 시청 앞에서 시위했습니다. 반대 시위를. 그때 이제 시의원들이 다 갔어요. 살기 좋은 강천면이 더 이상 그 이런 문제로 주민들 간의 어떤 그 분쟁이나 맞습니다. 논란이나 이런 게 없기를 기대하고요. 네. 장시간 인터뷰에 이렇게 임해서 고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거나 또는 뭐 시청에 당부하고 싶은 거나 뭐 하실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시청 관계자분들, 뭐 시장님 위한 공무원이겠죠. 네. 아까도 살짝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행정을 시민의 편에 서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법적인 사안들이 많아서 공개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주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시민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저희가 누구를 믿겠어요? 시장님 믿고 시의회
시 공무원들을 믿고 저희는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편에서 같이 일해주시는 우리 시의회 공무원들, 시장님이 저희 바람이고요. 또 여주 시민들께는 모두 주민의식을 가지시고 여주시는 시가 아닌 시민 여러분들의 여주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주민의식 속에서 참여하시고 관여하시고 관심 어린 눈으로 여주시의 행정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